김연아. 김연아. 우리 연아. 네. 너의 연아. 연아 김. 나의 연아. 나의 연아는 아닌데. 그렇다고요. 어, 네네. 금메달 땄잖아. 아, 그쵸. 그거는 박수 쳐줘야죠. 네. 아무튼. 네.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어, 그러게요. 10월 달에 네.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김연아 선수를 봤을 때 느끼는 기운이라든지. 네. 근데 이미지. 김연아 선수를 느끼면 굉장히 강해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은 남자야. 그리고 승부가 굉장히 강해. 그리고 모프 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옛날에 매체, TV 매체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선수 시절을 좀 많이 이렇게 다큐식으로도 많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일반이신 분들도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사주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보자면 조금 사주가 안 좋아. 왜? 너무 세고 내 주장이 너무 세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뿌리를 뽑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남편이었다라고 하면 일적으로 굉장히 좋게 잘 풀렸을 거예요. 근데 여자이다 보니까 남편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 지금 순간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내 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잘 다룰 수 있거나 잘 흡수시킬 수 있는 남자분이 이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지금 만나시는 분 성함이 고 뭐였는데? 제가 고유림? 고우림? 고우림인가? 아, 고우림. 네, 네. 그분이신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가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 그런데 그분의 성향을 느끼면 오히려 이분은 내면은 또 여성이야. 섬세해. 그리고 모든 걸 많이 포옹을 해줄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김연아 선수가 중간중간에 활동을 하면서 뭔가 바쁘거나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거를 했을 때 이 남자분한테 조금 소홀하고 서운하게 느낄 정도의 일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자 성격이 그걸 안아줄 수 있는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긴 장기 연애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분이 욕심이 있는 거에 비해서 남자분은 그 욕심을 또 뒷받침해서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조를 좀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일적으로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되게 탄탄하고 굉장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좀 잘 맞지 않나 싶고 근데 순간에 또 삼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 네. 만약에 2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준비해서 가지시면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가 남자처럼 강하고 남자분이 여성처럼 강하지만서도 섬세하기 때문에 이분의 두 분의 궁합은 난 잘 맞는다는 거. 그치만 섬세하고 많이 포옹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껏 남편분을 잘 조율하고 달래다 보면 싸울 일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 좀 치우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불평불만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조심해서 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